매일매일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어제 이데일리 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되겠죠. 자, 어제는 메리츠증권의 정영우 과장이 이 종목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클리오, 화장품 관련주를 소개해주셨는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실적도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초가 3만 650원에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을 거고요.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과연 클리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클리오는 지금 강보합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낙폭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클리오는 0.16% 그래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3만 500원에 현재 가격 보이고 있는 클리오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저희가 좋은 양질의 종목,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거래량도 충분한 그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선발 종목으로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오늘 선발한 종목은 GKL입니다. GKL이요. 카지노 관련주 주였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시즌에서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24년 1분기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GKL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GKL 같은 경우에 일단 영업이익이 1분기에 한 118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라고 하는 예상치가 52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대비 했을 때 한 두 배 정도, 기대치 대비 두 배가 넘는 이익이 났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무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2분기부터 실적에서 더 나아질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비중국, 그러니까 일본과 그 외 기타 국가들에서 오는 VIP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쓸 거라는 좀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드랍액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중국 VIP 드랍액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이 더 개선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뭐 여행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결국은 이런 흐름은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결국 중국 중심의 인바운드가 개선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딜 수 있겠지만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될수록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호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실적주 위주로 한번 보자라는 뜻에서 오늘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실적주로 GKL 주셨는데 오늘 시장 흔들리는데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매수는 지금 현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800원입니다. 현재 전 고점이 14,000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실적을 토대로 전 고점 돌파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12,800원인데요.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간 넘어선 수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아래쪽에 있는 6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12,8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KL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지 계속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